자, 이동희 씨 뭐예요? 이렇게 했어. 나 이거 자료 남기려고. 아니야. 너 지금 오늘 실제로 리턴즈 와 있다고. 왜냐면 컨셉과 컨셉이 아니라 저는 진짜 네. 알죠? 넌 뭐야? 아, 저는 설명해줘요. 제가 사실 뭐 글씨랑 그림에는 정말 재능을 주지 않았어요. 원래 엄마를 탓이었어. 기억이 때문에 저는 그냥 파스텔 색깔에 근데 피카소 같았어. 그래요? 독카소. 여러분들 이거 독카소 괜찮아요? 아니요? 아니네요. 그럼 저만 만족하는 걸로 됐어요. 멋있어! Do you want to be the light? 그거 제가 그거 먼저 그래서 아 저는 예전에 실제 리턴즈에서 예전에 우리 그 엘프랑 방구 쳐가지고 방구 그린 건 줄 알았어요. 방구 그려가지고 거의 다 잊혀졌다고 생각해요. 예상 씨 잊혀진 게 아니에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자, 마시, 아, 시온 씨. 네, 저는 라이언. 말 아니에요? 라이언을 생각하다가 그런 말이 있어요. 라이언 한 사람 같은 말. 뭐라고? No change, no change. 자, 라이언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자는 타협하지 않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도 타협하지 않고 영원히 그냥 쭉 한 길로만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전 타협도 못 치죠. 그 뜻으로 저는 네. 그리고 not number one, only one. number one이 보기보다는 우리가 전설이 딱 오직 하나인 유일무이한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시온 씨, 조금만 해요. 그냥 영어하기 전에 한글로만 얘기도 되지 않아요? 외국인분들 많이. 아, 네, 그렇죠. 아, no change, no change. 안 돼요. 귀엽잖아요. 펭귄 그거 알아요? 배트맨 나온 펭귄도 좋아해요? 아, 얘도 거기 펭귄 나와? 펭귄맨. 뭔데 이게? 펭귄이었어? 이게 펭귄이라고? 펭귄이 사람을 보면 자기 동족인 줄 알고 가본대요. 왔는데 자기 동족 아닌 줄 알고 사람이니까 놀래가지고 도망치고 엄청 귀엽죠? 이거를 설명하는 기회 중에 더 귀여워요. 너무 귀엽지 않아? 귀엽다 귀여운. 저 근데 은혁씨 정말 은혁씨의 센스가 저는 여러분이 이거를 매일같이 여러분 몸처럼 입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싫어! 야 진짜 이거 많이 입어! 여기 있어! 야 이걸 사서 입었다고? 왜 샀어? 야 거기 들어! 에이 너무 예쁘다.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 싫어! 집에 있는 힌트예요. 자 나는 슈즈 찐덕후다. 손 들어봐봐. 레이어드에서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옷을 네. 어떻게 숙여야 자랑스럽게 다닐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 부끄러워요? 네! 아니 자랑스럽게 못 입고 다녀요 이거? 못 입고 나도 잃고 하는 것 중이시다. 내가 공항 갈 때 한번 입을게요. 공항 패션 한번? 네. 우리 한번 공항 패션 다 같이 이거 입어볼까요? 추워 추워. 아 맞다. 겨울이에요. 추워. 자 뭐예요? 저는 이런 것도 좋지만 이거 평소에 못 입잖아요. 잠옷대요 나중에. 무슨 왜 서운하게 그래요? 비싼 돈 조금 사들여서 만든 거예요. 잘못 된다니까. 이게 뭐가 잘못 돼? 잘못으로 아니고. 이거 제가 여기다 그리니까 멤버들 다 여기다 그린 거 알아요? 뭐예요? VV 어? 이거 국집할 때 찌 이런 거 찌 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VV 이런 거. 네. VV 아 이거는 어디다가 넣어? 이거는 어디다 넣어? 이거는 쉬어야 할 때. 진짜 더러워. 이거 못 먹어야 돼. 이거는 많이 하지 마세요. 은혁씨 이게 국지에서 찌가 여기서 최악이다 진짜. 찌찌가 웬 말이야. 21세기 최악이에요. 야 정말 은혁씨 실망이에요. 이런 거 나만 생각한 거야? 자 여러분들 지금 마무리해야 되니까 좀 입을 좀 다물어주세요. 네. 네. 자 신동씨 저희들 네? 네. 얘기하기 전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딱 들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거부터 할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오늘 오신 분들께 제가 특별히 이거 비밀을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오늘 며칠이죠? 12일이죠. 내일이 며칠이죠? 13일. 그 다음날은? 14일. 10월 14일 저녁 6시에 아까 무대에서도 살짝 공개가 됐지만 슈퍼주니어의 새로운 타이틀곡 슈퍼클럽이 뮤직비디오와 함께 음원사 이렇게 공개가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세요. 오늘 진짜 여러분 앞에서 처음으로 슈퍼클럽 저희 타이틀곡 공개했는데 어땠어요? 좋아요. 우리 너무 좋죠? 네. 안무도 너무 멋있죠? 네. 슈퍼클럽 말고는 사실 오늘 신곡들을 좀 많이 여러분께 들려드렸잖아요. 아이띵크아이 어땠어요? 좋아요. 헤즈업이 어땠죠? 헤즈업. 헤즈업이 저희가 이렇게 무엇하러 시작한 거예요? 패시의 은혁, 은혁의 크루리. 네, 제가 좀 이렇게 멤버들 한번 느끼고 싶었었어요. 느낀 거 좋아해요? 아니 그럼 지금 패시 네? 누우니까 일어나기 싫잖아. 그쵸. 그럼 다음에 여기 누워서 자는 걸로. 아 그렇군요. 네. 자 우리 신동 씨 간단하게 네. 오늘 그 새로운 콘서트 어땠는지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준비하면서 왠지 모르게 좀 걱정이 안 됐던 콘서트 준비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나름 준비도 정말 많이 했고 여러분들에게 너무 보여주고 싶었던 공연이어서 여러분 즐거웠죠? 네! 내일 또 오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아니 얘기하지 마. 내일 처음 보는 것처럼 하세요. 내일 만나요. 네! 자, 레옥 씨. 네, 오랜만에 또 이제 완전체로 같이 형들하고 또 규현이랑 함께 무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사실 이제 준비하면서 사실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형들도 짜증이 되게 많이 내고 막 주말 사라지고 이 얘기만 해요. 왜 우리 짜증이 막 사라지고 형부터도 안 해요. 괜찮은데 이번에 진짜 준비하면서 여기 리허설 상에서 막 이틀 정도 계속 연습하면서 되게 재미있게 이렇게 좀 추억을 쌓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서 저희가 다 공백이 끝나고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이 서울을 시작으로 투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서울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들 건강했으면 좋겠고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슈퍼쇼를 시작한 지가 세어보니까 거의 12년, 1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벌써 슈퍼쇼 8이에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슈퍼쇼가 10, 11, 12 이렇게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덧 뒤를 돌아보고 오늘 보니까 슈퍼쇼 8에 왔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자리를 객석을 가득 메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여러분들 때문에 정말 유산소를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땀을 열심히 빼고요. 내일 또 하루가 더 있으니까 내일 또 즐거운 마음으로 만났으네. 운동하러 왔어요? 네, 아침에 웨이트 하고 지금 유산소 하는 시간인데 몸살이라네. 몸살인데? 네, 좀 감기가 걸렸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보니까 다 나은 것 같고 네. 내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어요? 네! 저는 사실 진짜